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청 지하철역 맛집 형제기사님 식당 고등어 구이백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소바 체험교실로 사용할 사무실을 구하던 중 들렸던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 가기 위해 사연이 긴데요. 첫 번째 본날은 못 들어갔습니다. 배가 불러서였는데요. 식당을 발견한 지 3일 정도 후에 다시 가서 먹었습니다. 아내가 고등어나 생선구이를 좋아하는데요. 마침 발견한 형제 기사 식당이 고등어구이와 돼지불고기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특선 메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무실을 얻게 되면 자주 먹겠다 하고 지나쳤던 것이죠. 이번에 먹게 된 특선 메뉴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순두부찌개가 조금 싸게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메뉴판을 사진으로 올리겠지만 개별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형제 기사님 식당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천로 44번 길 2 주소 부산 부산진구 거제천로 44번 길 2 영업시간 매주 토요일 정기 휴무 연락처 51-867-3737 반찬은 매일 바뀌는 건가 보더라고요. 매일 똑같으면 손님도 재미도 없고 제철 식재료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죠. 식당 측에서도 제철을 맞아 풍부하게 나오는 식재료가 값도 싸고 신선하기에 손님과 식당 서로 윈윈이 되는 시스템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형제기사님 식당의 음식들에 간이 세지 않았습니다. 식당이라고 하면 간이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음식들의 간이 딱 맞는다고 할까요? 오버하지 않는 맛이었고 집에서 만드는 음식보다 당도가 낮았던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단맛을 좋아하거든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돼지불고기의 맛은 아주 약간의 젓갈 맛이 났습니다. 독특하죠? 돼지불고기의 젓갈이라니 그런데 잘 어울리고 쉽게 맛볼 수 없는 형제기사 식당만의 독특한 맛이 난다고 먹는 순간 느꼈었습니다. 고등어구이는 한 조각 먹었는데요. 비린내 없이 식감도 좋았습니다. 특선 메뉴는 이렇게 돼지불고기와 고등어구이로 짜여 있는데요. 두 음식이 형제기사님 식당의 대표 메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본 모습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 식당의 평균 휴식시간인 3시 전에 본 모습인데요. 한 차례 사람들이 휩쓸고 지나간 시간이지만 형제기사님 식당 앞에 모습은 깔끔했습니다. 부산시청역이나 양정역 근처라면 걸어가 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음식간이 잘 맞아 저와 아내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